여기서 더 욕심 부리는 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조금 더 그 서양의 클럽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곡을 들었을 때, 그 친구들한테까지 뭔가 그루비하게 다가가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죠. 그러니까 제가 댄스 음악 전문가도 아닌데, 이런 디스코 비트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. 저도 막 이런 파트에서 막 우주를 날아가면서 춤추는 듯한 상상을 하지만 결국 그려놓은 사운드는 마이클 잭슨보다 안 신나고 나의 한계는 여기인가? 그렇지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림은 약간 이런 약간 베리 메닐로우도 생각나고 코파카바나 막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디스코를 나도 저런 화려한 스트링에 나오는 디스코 곡을 부를 수가 있을까? 막 이런 도전과 그런 것들이 막 섞여서 아무튼 이 곡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죠. 그래서 뭐 아쉬움은 남지만 마스터도 안 남아 있고, 그래서 이건 정말 이 시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끌어낸 댄스는 아니고 BPM이 좀 빠른 곡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에도 물론 이제 가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 곡이 막 우리 근데 그때도 사실 이런 지금 같은 시대가 일단 뭐 이미 예고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몇몇 분들은 또 이제 박창학 씨의 선구안에 대해서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, 하지만 그 어쨌든 저한테 있어서는 이 앨범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종합적으로 윤상이라는 아티스트가 프로듀서로 가수로 이런 것까지 도전을 했다라는 게 가장 좀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곡이었습니다. 그리고